아이 씨들 그만 올라라 이씨. 손 오브 이스터 씨. 네 안녕하세요. 찌리찌리 찌리박입니다. 저는 지금 약속대로 동해 바다에 나와 있는데요. 네, 강원도 양양 수산항이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곳은 저도 처음 와보는 곳인데 사실 올해 4월 달에 몇 번 오려고 시도했다가 포기했었는데요. 네, 이곳 수산항이 봄철에 이면수 낚시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네, 그 외에도 다른 괴기들도 잘 잡혀가지고 양양에서 낚시인들이 아주 분주하게 찾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여기서 자미자미 가자미나 장어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연 제 명성에 걸맞는 괴기괴기 물괴기가 나와줄지 똥칠만 당하고 돌아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네, 여기 수산항은 양양 낙산항 밑에 있는 큰 항구로서 예, 보이시는 것과 같이 엄청 크죠. 예, 어마어마하게 큰 항구입니다. 예, 그리고 조금 특이한 점이 예, 큰 방파제가 요렇게 요렇게 T자 형태로 생겼고요. 주로 낚시는 외항 쪽보다는 내항에서 찌낚시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얀 방파제가 있는 저기 보이시죠? 저기서 지금 고등어 찌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요 밑에 내려가셔서도 찌낚시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남들은 모두 찌낚시 할 때 혼자 원투 바닥 낚시를 하는 이 무모함과 고집스러움. 예, 그 고집스러움이 지금의 찌리박을 만든 것이죠. 모두가 맞다고 할 때 혼자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 예, 대박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은 예, 저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옆에 사람들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잣될 수 있어요. 뭐 구경 났다고 여기서 계속 있어? 꽝치는 걸 씨 구경하러 왔냐? 저리 가! 어이씨! 저리 가! 어이씨! 아이샤! 뭐 있어요? 뭐 있어? 뭐 있어? 꽤 묵직한데요? 뭐지? 오오오!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에이! 크지는 않은데 뭐지? 에이! 뭐야 이게? 에이! 진정한! 에이씨! 망댕이 아니야? 망댕이? 에이씨! 에이씨! 에, 양태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에, 큰일 났습니다. 이거 올라오면 계속 올라오는데, 아, 짜증나네. 이거 망댕이보다 더 싫어하는 거예요. 아, 진짜. 아무튼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양태 같은데. 아, 큰일 났네. 아, 또 양태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또 양태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이거 손으로 만지면 엄청 끈적거려요. 진액 때문에. 예, 그리고 이게 계속 잡히면 포인트를 옮겨야지 됩니다. 예, 여기서 던져봤자 이거밖에 안 잡혀요. 지금 양태 떼들을 피해서 내항에서 외항 쪽으로 포인트를 옮겼는데요. 지금 한 시간이 조금 지난 상황인데 벌써부터 폭망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와, 시댕 돌겠네. 꼼짝도 안 한대요? 예, 다시 내항 쪽으로 포인트를 옮겨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젠장 또 양태 같은데요? 아, 미치겠네. 걷어보도록 할게요. 아이씨, 미치겠습니다. 아이씨. 네, 또 양태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예, 네, 놔주도록 할게요. 오지마, 이씨! 아이자. 아이씨. 또 양태 같은데? 아이, 미치겠네. 예, 네, 또 양태 한 마리가 또 올라왔습니다. 아이씨. 오, 여러분, 꽤 크죠? 아이, 젠장. 아이씨. 오지마, 이씨! 아이씨! 아이씨! 또 양태 같아요. 아이, 젠장아. 아이씨, 댕. 아이씨, 댕! 그만 놀라라, 이씨! 여러분, 구멍치기 해가지고, 레미레미, 놀레미. 사이즈 괜찮죠? 구멍치기 해갖고 잡은 우리 레미레미 놀렘입니다. 오, 빵이 어마어마한데요? 이자 되는 레미레미 놀렘입니다. 이놈은 집에 가져가서 매운탕을 해먹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낚시가 저질일 때는 당황해 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구멍치기나 찌낚시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바로 밑에서 한번 구멍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네, 여기 고기 없는데요? 고기가 없을 때는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포인트 이동을 하도록 합니다.
쉐키쉐키 놀래미 한 마리가 또 올라왔습니다. 우리 쉐키쉐키 놀래미는 놔주도록 할게요. 아이씨댕 구멍치기랑 찌낚시도 완전 저질인데요? 아이씨 망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갱이갱이 정갱이 한 마리가 올라왔네요. 네 우리 갱이갱이 정갱이 새끼 정갱이는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조그맣죠? 으쌰! 뭐가 물긴 물었는데? 잠깐만 어떡하지? 에이 정갱이 같은데요? 에이 정갱이 떨어졌다. 에이 시댁 아 뭐지 에이 또 새끼 정갱이 같은데요? 떨어졌다. 에이씨 또 떨어졌네. 에이 정갱이 새끼예요. 정갱이 젠장할. 으쌰 어이 떨어졌어요. 에이 여기서 고등어 잡히는 줄 알았더니 정갱이밖에 없어요. 에이 젠장. 네 오늘 수산항에 택시까지 타고 어렵게 왔는데 낚시는 완전 저질이네요. 예 폭망했습니다. 여러분들 재미없으셨죠? 재미없으셨어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